잠자고 있던 금융자산 2조 원이 소비자의 품으로 돌아갔습니다.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11월 13일부터 12월 22일까지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을 실시한 결과 숨은 자산 17조 9천억 원 중 2조 378억 원이 금융 소비자에게 환급됐다고 밝혔습니다. 이번 캠페인에는 은행, 보험사, 증권사 등 모든 금융권이 참여했으며 증권계좌에 남아있는 투자자 예탁금도 캠페인 대상으로 추가됐습니다. 금융자산 유형별로 보면 보험금이 9,809억 원으로 가장 많았습니다. 예적금 5,829억 원, 증권 3,595억 원, 카드 포인트 1,131억 원 등이 그 뒤를 이었습니다. 이번에 새롭게 추가된 투자자 예탁금은 3,518억 원이 환급됐습니다. 소비자가 찾아간 금융자산은 전년 캠페인 실적보다 36.1% 많은 수준입니다.